구독자 뭐이 정도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야. 거의 V자 반등인데. 아무튼 뭐 그거는 그렇다고 치고, 내가 벌써 한 반년 전의 이야기인데, 어제 내가 장중에 그 부동산 사장님하고 내가 전화를 했어. 그래가지고 사장님 나 욕하지 마 그랬더니, 무슨 욕이요 그러길래, 아, 그땅 평당 250이라고 내가 그냥 방송 중에 내가 방송 중에 그땅 평당 250 이해하시죠? 그래야 내가 투자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랬더니 껄껄껄 웃으면서 예, 뭐 이해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말았는데 그 사장님하고 인연이 된 지가 지금 벌써 한 10안 5년 정도 내가 한창 건축 사업할 때 만났던 분인데 이번에 전라도에서 이제 5년 동안 살다가 귀향살이 끝내고 올라와서 그분을 만났는데 부동산 그 전에 부동산 업자들 수많은 사람들 다 제껴놓고 이제 그 사장님이 이제 연락이 와서 만나게 돼서 술 한잔도 먹고 밥도 몇번 먹었어. 먹었는데 뭐 하냐 보고 그래서 내가 주식 카페 한다 그랬더니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카페를 내가 가르쳐 줬어. 그 부동산 사장님이 특히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오로지 무슨 부동산이야. 나는 뭐 부동산, 뭐 건축, 뭐 다방면으로 다 전문가 아니니. 그래서 이제 그 사장님이 그러면 카페 주소를 좀 가르쳐드려. 사장님이 돈을 못 버는 이유가 내가 뭔지 알아? 이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뭔데요? 그러길래 사장님, 금융시장을 배우셔야 돼. 앞으로는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이렇게 보필받고 그러면 꼭 금융시장에다가 투자를 해라. 그래서 이제 카페를 그러면 알려달라고 그래서 카페를 알려주고 유튜브를 이제 들어가서 검색을 해봐라. 그러고서 이제 검색을 이제 쭉 이제 방송 내용을 이제 들었던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만나가지고 밥한 끼를 먹는데 사장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자기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도사가 있는데, 도인이 있는데, 차관성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그러고서 이 사람에 대해서 좀 평가를 좀 해봐라. 그러고서 유튜브 주소를 가르쳐 준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뭐라고 합디요? 이러고서 내가 물어봤지. 뭐라고 합디요? 그랬더니, 내가 얼굴은 안 봐서 모르겠는데, 목소리가 이 사람 보통 아니네. 이러고서 얘기를 하더래. 목소리가 보통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사장님, 아이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뭐 얼굴 관상학 보거나 뭐 손금 보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봤는데 목소리 감정하는 사람은 내가 한 번도 내가 본 적이 없시다. 그러면서 내가 껄껄거리고 웃었어.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한다는 얘기가 아, 내 이야기 장난 아니야.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닌데. 차사장 목소리를 뚝 듣더니 아, 이 사람 목소리가 보통 아니다 이러고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그냥 요 정도만 내가 얘기를 할게. 그래서 내가 속으로 별의별 사람이 살다 보니까 별의별 걸다 감정하는 사람이 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 이제 오늘 어제하고 오늘 내가 옛날 방송 있잖아. 옛날 저 무료급식 하던 얘기, 뭐 동북공정 취재하던 얘기. 이게 목소리를 딱 들으면서 내가 느끼는 게 그때 내가 한참 젊을 때 아니니? 막 혈기가 왕성하고 막피 끓는 나이였었잖아? 부리를 보면 물러서지 않는.
자, 그런 시절이었는데 지금보다 훨씬 목소리가 더 좋아야 될거 아니야. 근데 내가 보니까 목소리가 탁성이네. 그때에는. 내가 이렇게 얼핏 들어보니까 지금도 내가 동영상 조금 아까 녹음하면서 교통방송 인터뷰 방송 했을 때그 목소리를 내가 들어봤는데 목소리가 그때는 나는 몰랐어. 근데 지금 알았어. 목소리가 탁성이거든. 그러니까 목소리가 탁하다는 거야. 근데 지금은 내가 그때보다 담배를 더 많이 폈고 인생이 더 망가져도 더 많이 망가졌고. 그런데 왜 목소리가 지금은 타금이 아닌 걸 내가 지금 느끼거든. 그러니까 목소리가 탁하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생각을 한 건데 그때는 내가 사심이 있었어, 사심. 내가 무료급식하고 뭐 이러는 게 사심이 붙었다는 거지. 근데 지금은 그런 사심이 없잖아. 그래서 목소리가 맑아진 것 같아. 영혼이 조금 더 맑아진 것 같아, 그때보다. 아이고, 웃기는 소리다. 아니야, 목소리가 확실히 틀린데? 그때부터 목소리가 더안 좋아야 되는데, 지금 그때부터 목소리가 훨씬 더 맑은데? 그때 목소리는 탁성이 많이 들어갔네. 그렇지, 뭐, 사심이 있었으니까. 사심이 있었으니까, 하늘이 노해서. 아무튼 재미를 하는 이야기다. 추천 금액이 이 종목은 뭐 2000% 보면 한 종목 추천 금액이 20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0분지 1토막도 안 되는 금액으로 여러분들을 제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으로 앉아 있을 때이 어려운 시기에 제가 돈 버는 기술로 수익 사업을 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래서